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시가 코로나19 위험주를 여행하거나 사업자 방문 후 돌아올 경우 자가격리를 2주간 실시하도록 한 가운데 최근 하와이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네브라스카주가 위험주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그레샴 지역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용의자들의 차량이 이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0살 소녀가 사망하고 5살 소년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여러 매장에서는 다양하고 편리한 마스크들은 물론 얼굴 가리개, 호흡 밸브 마스크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 가리개와 호흡 밸브 마스크가 비말을 차단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 7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의료진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KBC 뉴스 구상국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그레샴 지역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용의자들의 차량이 이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0살 소녀가 사망하고 5살 소년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3시 40분경 사우스 헐스테 스트리트 8000 블럭 지점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검정색 세단 차량을 교통규칙 위반으로 검문을 하던 중 갑자기 용의 차량이 달아났습니다. 그러던 중 용의 차량이 57세 여성이 운전하던 갈색 세단과 충돌했고 뒤이어 43세 남성 두 아이를 태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직후 3명의 용의자들은 차량에서 뛰쳐나와 도망쳤지만 두 번째 충돌에서 10살 여자아이가 사망하고 5살 남자아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취조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 남부에 위치한 팬케이크 하우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5명의 용의자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8월 30일 일요일 오후 1시 45분경 116가와 웨스턴 에비뉴에 위치한 룸스 팬케이크 하우스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흰색 SUV 차량에서 5명의 용의자들이 내렸고 총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이던 31세 남성 데번 웰시가 사망했고 4명의 성인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대본이 총격의 대상이었다고 밝혔으며 용의자 5명을 공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번인 경찰이 시카고 사우스쇼어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탈취하려던 세 사람 중 한 명에게 총격을 가해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목요일 오전 2시 30분경 79번가와 필립스 근처 골목을 지나고 있던 중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남성이 경찰의 차로 다가와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고 총을 들어 경찰에게 총격을 가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총에 맞지 않고 이내 맞대응으로 총격을 가해 범인 중 한 명의 팔에 총상을 입혔다고 보고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남성은 양호한 상태에 있으며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경찰은 시카고 소속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시가 코로나19 위험주를 여행하거나 사업자 방문 후 돌아올 경우 자가격리를 2주간 실시하도록 한 가운데 최근 하와이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네브라스카주가 위험주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들은 그동안 위험주 명단에 없었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주를 다녀온 사람들은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 3개 주를 포함해 현재까지 위험주로 명단에 오른 주들은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미주리, 텍사스 등 모두 22개 주입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조치가 수박 겉핥기식의 미봉책일 뿐 일일이 위험주를 다녀온 사람들의 추적 경로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뿐인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 11월 대선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에 모두 참여하게 돼 우편 투표를 통한 선거 조작설을 검증하자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편 투표 조작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투표를 두 번 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11월 대선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역대 최고의 우편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우편 투표 방식을 이용해 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조작하려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 7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의료진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약 7천 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지난 7월에도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의료인 사망자는 약 3천여 명이었지만 두 달도 채 안 돼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의 의료인 희생이 1,3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1,077명으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여러 매장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마스크들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너무 더웠던 날씨에 답답한 마스크보다는 호흡하기 편한 호흡 밸브 마스크, 투명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다니는 분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투명 얼굴 가리개와 호흡 밸브 마스크가 비말을 차단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벌써 수개월 차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여러 무늬의 마스크, 호흡 밸브 마스크, 투명 얼굴 가리개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투명 얼굴 가리개는 눈으로도 감염이 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마스크 착용 그 위에 이중 차단용으로 많이 착용하는데요. 요즘엔 투명 얼굴 가리개만 하는 시민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가리개나 호흡 밸브가 장착되어 있는 마스크가 착용하기에는 편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능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 연구팀은 마스크 효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해왔었는데요. 이번에 투명 얼굴 가리개와 호흡 밸브 마스크가 확산 및 차단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투명 얼굴 가리개는 얼굴의 앞부분이 가려지긴 하나 옆과 아래는 뚫려 있어 답답함이 덜한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호흡 밸브가 달린 밸브형 마스크도 들숨에는 막히나 날숨엔 열리는 호흡을 편하게 해주는 등 둘 다 숨쉬기에 편하지만 그만큼 호흡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침방울을 막아야 하는 마스크의 본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진들은 두 마스크를 착용한 후 기침을 했을 때 침방울이 퍼져나가는 것을 레이저 실험으로 보이고 그 결과를 이달 1일 국제학술지 유체물리학에 발표했는데요. 실험 영상에서 연구팀은 마네킹 입에서 재채기나 기침 강도의 압력으로 증류수와 글리세린 비말을 쏟아내고 이를 수평, 수직 레이저 면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얼굴 가리개는 입과 코에서 나오는 비말을 1차적으로 차단하지만 비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벗어나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흡 밸브 마스크 역시 많은 양의 비말이 호흡 밸브를 통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차단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면 제대로 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히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KBC 뉴스 최슬기였습니다. 꿀벌에서 추출한 독성분이 유방암 세포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호주 해리 퍼킨스의 의학연구소는 꿀벌 독에 들어있는 멜라틴 성분이 유방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원우 PD입니다. 호주 해리 퍼킨스 의학연구소는 꿀벌 독에 함유된 멜라틴 성분에 대해 연구한 끝에 악성 종양인 3중 음성, 양성 유방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BBC 보도국을 통해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악성 유방암으로 손꼽히는 3중 음성 유방암은 전체 환자 중약 15%의 확률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은 표적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아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벌 독만으로 암세포 제거가 가능하다면 복잡한 치료 과정 없이 약물 치료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멜라틴 성분은 암세포 막에 구멍을 뚫어 치료제를 침투시키는 원리로 1시간 안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방암세포들이 신호를 주고받는 경로를 방해해 암세포 복제를 막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치료 방법에 대한 부작용으로 다른 세포도 약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을 위해 312마리의 꿀벌과 호박벌로부터 독성 성분을 추출했으며, 벌에게서 직접 추출하지 않고 인공 혼합을 통해 배양한 멜라틴 성분으로도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피터 클링켄 교수는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데 천연 성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놀라운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다른 의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견을 통해 실질적으로 치료 방식을 바꾸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지적한 바 있습니다. KBC 뉴스 이원우 PD였습니다. 뉴스구상공 특별 기획 코너로 마련된 부동산 가이드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KBC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임종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저예산 프로젝트 5가지, 그리고 비용 지출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 일부 주택 개량 프로젝트는 투자 가치가 있지만요, 모든 집수리가 투자금 환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현관문 페인트와 같은 저렴한 DIY는 집의 판매 가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전해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최고의 수익을 볼수 있는 홈 프로젝트, 특히 가까운 장래에 이사할 계획인 경우에 건너뛸 수 있는 몇 가지 수리 항목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프론트도어에 페인트하는 거, 정문에 페인트 칠하는 게 가장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 페인트 색상에 대한 전략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관문이 좋은 색상일 때 주택은 비슷한 다른 주택보다 평균 6,000불가량 높은 가격에 팔수 있었습니다. 주말 하루 100불 미만 들여셔서 주말 프로젝트로 높은 부가가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부엌이나 욕실의 타일 표면이 오래된 경우, 집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타일을 다시 설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새로 하시는 게 이거 다 뜯어내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라우팅, 재그라우팅 하는 게 훨씬 저렴할 수 있습니다. 오래되고 거무스러워 한그 세라믹 타일을 교체하는 대신에 그라우팅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음새의 오래된 그라우트를 깎아서 새 그라우트로 채우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밝은 회색이나 숯과 같은 새로운 그라우트 색상을 고려해서 타일과 조화를 이루고 모던한 부엌, 욕실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욕조와 싱크대를 이음새를 다시 코킹하면은 잠재적 구매자가 방문할 때 욕실이 신선하고 깨끗해 보일 뿐만 아니라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킹 실리콘은 샤워부스, 욕조 또는 싱크대를 이쁘고 산뜻한 인상 주는 손쉬운 해결책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때 가장 많이 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수정하는 DIY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카펫을 샴푸하거나 다시 리플레이스 하는 겁니다. 집을 팔기 전에 깨끗하게 스팀 샴푸한 카펫은 구매자에게 직구입 결정에 크게 영향 줍니다. 그러나 카펫이 심하게 얼룩이 졌을 경우 교체하는 게 유일한 옵션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색, 베이지색 색상의 카펫을 선택할 걸 제안합니다. 본인이 직접 교체 프로젝트를 DIY 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오래된 카펫을 직접 제거하시면은 전문가의 노동 시간을 절약해서 가격 절감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랜드스케이핑, 앞에 야드 그 앞들을 좀 조경을 하면은 집의 판매 가치 높일 수 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잔디를 깎고 예쁜 색 꽃을 심습니다. 특히
실외 공간은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구매자들이 유사한 주택에 비해서 리스팅 설명에서 조경을 광고한 주택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들을 조사 결과 지불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추세 계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전해드리는 내용은 공사하시는데 좀 스킵하셔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피니싱 되거나 또는 언피니싱 된 공간, 지하실 마무리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리고 비용 많이 들죠. 그렇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집에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공사하는 게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온도 조절기 또는 스마트 초인종은 집하는 데 필수사항 아닙니다. 대부분의 에이전트는 스마트 온도 조절기 또 스마트 초인종이 주택 판매 결정적인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금주의 주택 이자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년 컨벤셔널 3.25에서 3.375, 15년 2.75, 20년은 3.125%, 아이다 FHA로는 3%에서 3.25%, 51만 불 이상 융자하시는 전보로는 30년 4%, 7년 남은 3.75%입니다. 끝으로 현재 미 부동산협회는 여전히 시장에 나온 주택이 빠르게 판매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발로 뛰는 공인중개사 임종렬이었습니다. News930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민주평통에서 통일노래 개사 온라인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 노래 한 곡을 통일을 주제로 한 가사로 바꿔 부르시면 됩니다. 9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황입니다. KBC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4일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5일 토요일은 구름 낀 날씨 예측됩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6일 일요일은 습하고 비 오는 날씨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7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